시험 있게 치렀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어떠셨나요? 저는 제사랑 청량고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화장실 처리해야 될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가지고 준내 밟아서 왔습니다. 지난번 시험에는 제가 저도 모르게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7만원짜리 딱지를 끊었는데, 토익 시험에 더해서 7만원짜리 딱지를 끊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험을 급하게 치러 들어가서 시험을 쳤는데, 오늘 시험은 전반적으로 RC가 LC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총평을 하고 싶고요. LC 같은 경우는 파트 2까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트 3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혹은 4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했었는데, 문제를 풀면서 역시 3나 4가 조금 어렵게 등장을 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복원을 해서 상당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따가 2시에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RC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이제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다라고 하는 건, 저는 RC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파트 7을 풀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보통 20분 이상이 남으면 이제 LC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15분 남았습니다쯤 돼서 이제 마킹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만한 그런 문제들이 몇개 등장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 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날이 덥기도 했는데, 뭐랄까, LC 때꼭 에어컨을 켜고 치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날씨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에어컨을 또 끄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곁땀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았나. 물론 제 곁땀만 저를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 이따가 2시에 빗보다 내린 총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려서 인사하고 한마음 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빠이.